안녕하세요. 뮤지컬 마이 버킷리스트에서 이핵이 역할을 맡은 김태경입니다. 이핵이라는 역할은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남아있는 여생을 버킷리스트들을 실행해 나가면서 살아있는 시간을 충분히 즐기려는 긍정적인 아이입니다. 훌륭한 배우들과 멋진 제작진들이 뜻을 모아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고자 열심히 구슬땀을 흘려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고 있는 태경 배우, 태경을 맡고 있는 태경 배우 너무 좋은 배우 같아요. 같이 고민도 많이 해주고 생각도 많이 하고 어쨌든 대화가 너무 잘 통하니까 2인극인데 합이 중요하잖아요. 좋은 합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배우는 제일 마음이 짠해. 보고만 있으면 정말 병들어서 곧 쓰러질 것 같은 태경의 모습을 보여줘서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까? 총각내 야채가게 김태경으로 생각해서 잘할 수 있을까 우려를 했는데 점점 본인이 정말 태경이 빠져드는 걸 보고 정말 태경에 굉장히 어울리는 친구다. 정말 이 역에 정말 잘 어울리는 핵 역 같아요. 정말 그 친구를 연기하는 걸 보고 있으니 감성이 저렇게 어리고 순수하게 연기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 친구가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깨끗해요. 그냥 백지자 종이처럼 깨끗해서 항상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은 친구야. 연기하는 것도 보고 작품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그 친구들 보면 항상 미소도 밝고 귀엽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아껴주고 있습니다. 김태경 배우, 화이팅 하세요. 나는 아직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얼굴일 때 모든 사람들이랑 작별을 하고 싶어. 웃는 얼굴로 남겨줬으면 좋겠어.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모두에게. 기관하지 않고 남아있는 시간들을 뜻깊고 알차게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도록 나 다시 한번 진짜 많이 더럽게 11월 13일 날 오픈이지만 그날부터는 단체 관람이 오고 나 어떡하지? 미안해요. 네, 뭔가 하나씩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운이 남는 나도 국내에 있는 섬 중에 한국까지야. 저의 버킷리스트는 너무 좋은데 저의 버킷리스트는 삼계탕 많이 들어와주세요. 삼계탕 어떻게 해? 안 갑니다. 안 드세요.